제 방문 독해인데요. 다 텍스 질문입니다. 방문 독해는 얼마나 속도 있게 읽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대부분 실용문으로 되어 있어요. 외래 질문이 실용문도 많죠. 그래서 이런 글은 읽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실용문은. 아카데믹한 영어를 한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하도 어려운 질문을 많이 봐서 그 정도 갖고 어렵다라고 얘기하기 힘들고요. 자, 1번 문제인데 틀렸다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4번? 자, 문제에서 BCD 오답 패턴이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전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답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자, 리서처 해브 파운드. 문제를 보니까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 이 문제는 토픽에 가깝겠죠. 주제문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한 문제 한 단락. 문제부터 보고 전략을 짜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본문 한 단락, 문제 하나라면. 그러면 상반부에서 주제가 나온다면 문제를 바로 풀고 그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뭡니까? 이 페이지는 무엇에 관한 글인가? 주제문 묻는 거잖아. 그쵸? 과학자들이 발견했대요. 뭘? 이거를! 주제문이죠. 오늘이 탑픽이잖아요. 여섯기까지 노란 색깔. 그리고 바로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놀랍게 이론편 주제 찾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리서처 나오면 바로 그거예요. 리서처 나왔다고 바로 그런 게 아니잖아. 앞에 나와서. 그런 게 아니잖아. 리서처들이 대자를 발견했다면서. 그 발견한 게 중요한 걸 거 아니야. 그게 탑픽일 거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일단은 논리학의 이론표 주제 찾기 보세요. 안 보고, 복습 안 하고,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면 안 되지. 할 걸 이만큼 다 주는 거야. 그치? 받는. 한 번 더 보세요. 이상하게 봤어요. 자. 연구원들이 결과를 필자가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학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밝혔는데 내가 뭐라고 거기에다가 반박을 해요.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반박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만약 필자가 반박하고 싶으면 뭐라고 썼겠어요? Some people said라고 썼겠죠. 그치? 이런 것들을 그럼 some people said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일부는 have thought 생각해왔다 믿어왔다 그게 통념이잖아요. 그럼 뒤집잖아. 그럼 그게 또 주제문이잖아. 문제가 주제문이 그거 읽으면 바로 쓰는 거예요. 안 읽어도 된다고. 나머지는 누가 더 빨리 정확하게 쓰느냐. 우리가 긴 문장 논리 어떻게 풀었어요? 그렇게 풀었잖아요. 끊임없이 연습. 자, 뭘 발견했습니까? 컴퓨터 게임이 중요한 교육학적 가치를 갖는데요. 이제 봅시다. 컴퓨터 게임이, 컴퓨터 게임 좋아요. 정답은? A번. A번. 바로 나오죠. 비디오 게임, 컴퓨터 게임 아니야? 그쵸? 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만 바꿨죠. 이런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읽어봅시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은 또 연구원들이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연구 결과예요.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어드벤처 게임이, 그런데 거기서 플레이어스, 게임하는 애들은 만들어내요. 사회를 또는 구축해요. 테마파크를 발전시켜요. 아이들의 전략적 사고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전시켰죠. 아이들의 전략적 사고와 플래닝 스킬스를 말이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기술이겠죠. 규칙적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을 즐기는 아이들은
쇼 보여주었어요. 약간의 향상을 수학에서, 독서에서, 그리고 스펠링에서, 뭐 철자 쓰기, 단어 쓰기겠죠. 지금 계속 좋은 얘기만 하고 있죠. 그리고 비디오 게임에서 플러스로 가는 좀 뜻밖의 지문이겠죠. 정답 1번. 게임 많이 하는 애들이 이런 본문 보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치? 계속 읽습니다. 다음 건 내가 독해 어떻게 하는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눈에서, 책에서 눈을 띄면 안 돼. 7살에서 17살 정도 나이가 돼. 700명 아이들의 습관에 대한 조사가 또한 드러내 줬는데, 뭘 드러내야 될까? 뭘 드러내야 돼? 그렇지. 플러스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 is popular. 비동사 뒤에 있는 popular은 never. 그죠? 그리고 독립적으로 쓰인 popular 명사는 뭐뭐 하기는 커녕. 독립적으로 쓰이는 popular은 우리 숨만큼 논리에서 다 한 거예요. 자, playing 비디오 게임즈는 절대로 고독한 활동이 아니었어요. 임팩트 배워줘봐. 오고수죠. 물론 이라고 어긋냐. 사실상 임팩트가 뭡니까? 강조 연결사죠. 강조 연결사라는 얘기는 뭐야? 뒤가 앞부분보다 더 센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더 강한 말이 나오는 거죠. 해석 못하면, 앞부분 했으면 얘보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연결사를 통달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이들은 선호했죠. 비디오 게임 하는 걸. 무리를 지어 또는 작은 무리로 혼자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사회성이 도움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PC방 가면 시끄럽잖아요. 그쵸? 어떻게, 야, 이 새끼야, 그거 왜 죽여? 이 병신아! 그쵸? 그러면서 뭐가 형성되는 거야? 사회성이 형성된다. 자, 그러면 정답은 A인데, B번은 정반대 사고죠. 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 마이너스죠. 그러면 우리가 안 읽은 네 줄 속에 부작용이 등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 뒤집으려면 상반부에서 뒤집었어야죠. 절반 이상 읽고 뒤집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글이라는 게. 알았죠? 자, C번. 지역적이죠. 이모셔널. 설령 이모셔널이 맞았다 하더라도 너무 지역적이라는 얘기야. 단순히 감정적 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에 D번. D번을 쓰면 뜬구름 잡은 거죠. 본문에 없습니다. 그냥 뜬구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안 읽었지만은 그 밑에 수학과 같은 상당히 실질적인 향상을 봤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쵸? 전략적 사고와 플레이닝 스킬 같은 걸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모셔널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범에. 근데 맞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얘기고.